빌리지에서 밖에 나갈 때 가드하우스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트래식을 불러달라고 하면 집 앞까지 옵니다. 빌리지나 이제 콘도미니엄 같은 데 살면 이게 장점 중에 하나죠. 저희 건이랑 같이 지금 잠깐 외출을 하려고 그래요. 건아, 건이는 택시 타는 게 좋아요? 트라이클 타는 게 좋아요? 트라이클 타는 게 좋아요? 아, 왜? 왜? 어. 그냥 좋아. 아. 아, 이제 우리 세부 대디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알바를 나갔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장을 봐야 되는데 세부 대디가 저희를 데리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끼리 트라이클 타고 갑니다. 오, 세부 하늘 봐라. 시원하게 파랗다. 정말 예쁘죠? 아, 근데 이거를 겪고 있는 우리는 너무너무 더워요. 건이랑 지금 밖에 나왔다가 건이는 맥도날드에서 날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요. 저는 장을 보기 전에 간단한 정보,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알고 계신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 같은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또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동남아 여행 가시는 분들 항상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에메랄드빛 바다 아니면은 망고 그리고 뭐 호핑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마사지죠. 자유여행을 오셔도 꼭 포함되는 게 마사지. 패키지 여행을 오셔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마사지예요. 오늘은 제가 마사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사지를 받아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라도 잠깐의 약간의 꿀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기왕 돈 주고 하는 마사지 그리고 또 투자해서 비싼 마사지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사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얘기 안 하고 나오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도 낭비고 돈도 낭비고 그리고 정신적인 낭비죠. 한국 분들은 특히나 이런 걸 잘 얘기를 못 하세요. 근데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기왕 받는 거 내 스타일에 맞게 그냥 조금 조절을 해서 기분 좋게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영어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 정보 알려드릴게요. 한국 손님들을 많이 상대하던 마사지사들은 마사지 할 때 한국말로 물어보기도 해요. 뭐 아코? 살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면 좀 다행이죠. 그러면은 그냥 뭐 yes, no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배운 기본 스타일로 그냥 무작정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조금 더 세게 받고 싶다. 이럴 때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 단어. 하지만 그때 되면 눈앞이 캄캄하죠. 아, 이거를 문법에 맞춰서 내가 여기는 이러니까 여기를 조금 더 조금 신경을 쓰고 이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다 보면 시간 다 가죠. 그럴 때는 그냥 more strong 하면 돼요. 이 얘기 듣고 나면 또 이제 누군가 생각하겠죠. 아니, 필리핀에서 영어 쓰는 나라에서 살면서 문법에 맞지 않는 more strong, 정확한 표현은 stronger 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strong은 웬만하면 아시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세게 하면 우리 more를 아니까 제가 more strong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영어를 못해도 됩니다. 문법에 안 맞아도 됩니다. 그냥 편한 대로 얘기해도 알아듣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식 영어를 잘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에 맞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표현대로 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stronger이라는 말 모르면 어때요? 그냥 more strong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세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약하게 하는 거는 그 반대면 되겠죠?
부드럽게 하라는 거 뭐가 있어요? 소프트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 more soft 해도 되고요. 그러면 아니면은 softer이라고 해도 되고, 알고 있는 단어에 그냥 한국식 영어 첨부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 받을 때 이유는 다들 똑같잖아요. 좀 더 몸을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 근데 내가 영어를 문법을 맞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몸을 편안하게 맡길 수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하고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가지고 계셔도 웬만한 마사지사들은 다 알아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안 따라가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본인 마음대로 하는 마사지사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1시간짜리 마사지를 받는데 이미 한 20분이 흘렀어요. 20분 사이에 내가 좀 더 약하게 해달라, 좀 더 강하게 해달라 얘기를 했지만 이 마사지사가 말을 안 듣네요. 이러면 안 되죠. 한국분들 근데 또 이럴 때도 가만히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할까 말까 이렇게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그 사이에 2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으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놔두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리핀 여행 오셔서 30분이 지났어도 마사지사가 마음에 안 들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마사지하는 사람을 테라피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체인지 테라피스트 해달라고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영어잖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마지막까지도 여러분의 마사지를 아주 편안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팁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신 분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자, 마사지를 받았다. 보통 1시간짜리 마사지 받았으면 한 50 페소 팁 정도면 충분하시고요. 물론 2시간 받았을 때도 50 페소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족도가 높을 경우는 보통 100 페소에서 절대 200 페소는 넘지 말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다는 꿀팁은 뭐냐면요, 그 믿고 걸러야 되는 마사지 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싼 마사지 샵은 피하시란 얘기예요. 바로 청결 문제예요. 여기 마사지 샵에 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오일 마사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 받을 때 까는 커버라든가 이제 수건이라든가 그 배는 베개 같은 거, 그 청결 상태가 사실상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마사지를 잘한다고 해서 갔는데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서 막상 누웠는데 그 바닥이 오일로 이미 맨질맨질, 내가 받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의 손님이 마사지를 여기서 받았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사지를 받는 내내 찝찝한 거예요. 저렴한 데 가셨다가는 이런 곳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렴한 마사지 샵은 보통 침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바닥에 여러 매트를 까는 모양새고 머리에는 얇은 베개를 하나를 놉니다. 중요한 거는 1시간을 받든 2시간을 받든 마사지를 받을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몸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자고 간 마사지인데 고개를 계속 옆으로 돌리고 있으면 나중에 자세 바꾸세요 할 때 고개 돌리면 뻐근합니다. 이러면서 고개를 돌렸던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이 더 불편해지고요. 또 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푹 쉬는 게 아니라 수시로 목을 이렇게 옆으로 계속 고개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마사지만 선호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저렴하더라도 들어가셔서 그 내부 상태나 이런 걸 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나오세요. 미안해 하시지 마시고요.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내 마음 쉬기 위해서 온 여행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다면은 바로 거기서 얘기를 하시고 장소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세부맘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마사지 받다 보면 잠이 오잖아요. 편하고 시원하고 틀어주는 음악까지 너무 좋습니다. 그럴 때 아, 내가 잠든 사이에 이 마사지사가 대충대충 하면 어떡하지? 하고 막 버티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거든요. 눈의 중간에 강조하지만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살으셨으니까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정말 잠이 올 때는 그냥 주무세요. 마사지사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를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마사지 받으러 가셨다가 졸리면 그냥 푹 자라. 이게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행 다니시는 초보자님들께 그리고 마사지를 받았다가 실패하신 분들께는 조금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그리고 미소 잃지 마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 Hello.